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이 보다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북을 찾은 대통령에게도 직접 요청한 데 이어 구체적인 계획까지 정부에 제출하면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이정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대와 포스텍 의대 신설이 구체화하면서 수원 해결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두 대학 의대 신설의 구체적인 계획을 지난 1일 정부에 제출하면서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계획 제출은 지난달 20일 경북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역 의료의 공공책임 강화와 의대 설립을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사업 계획을 통해 두 대학 강점도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안동대 의대의 경우 도청 신도시에 대학 용지를 확보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포스텍 의대는 포스코의 민간 자본으로 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게 골자입니다. 100명 정원인 안동대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 선발하고 정원이 50명인 포스텍 연구중심 의대는 의과학 전문대학원 형태의 8년 복합 학위 과정으로 의사 과학자를 양성한다는 구상입니다.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안동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포항에는 연구 중심 의대를 만들어 국가 바이오 산업 육성과 함께 포항과 안동이 연결되는 바이오 클러스터도 완성할 것입니다. 지역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요청한 경북형 지역 의사 전형도 주목할 만합니다. 의학사와 전문의 통합 교육 과정을 통해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같은 필수 의료 전문의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는 조건의 의대 입학 전형입니다. 한편 포스텍 의대 신설과 스마트 병원 설립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포항에선 이를 지원할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만들 추진위원회 설치와 관계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셈입니다. 일정한 흑자가 날 때까지는 저희 시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의과대학을 만들면은 대학병원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인구 1,000명당 의료기관 종사 의사 수가 2.2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인 경북. 지역 소멸과 저출생 극복의 해법인 만큼 정부의 의지를 이끌어낼 집중적인 대정부 설득이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이정목입니다.